지금 이 시각의 급등 테마부터 함께 알아보죠. 자, 오늘도 테마술 나와라. 수리, 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오늘은 2차 전지 소재가 테마술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있네요, 2차 전지. 예,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계속 눌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그 주변에 제가 항상 순환매를 이제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러한 소재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가장 대장주 격인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바로 이제 2차 전지 최대 박람회죠. 바로 인터 배터리에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밖에 삼성, SDI 등 바로 LFP 관련주의 LFP 관련에 대해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LFP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이제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LFP 배터리에는 바로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바로 전해액이라고 하죠. 예, 전해액의 이러한 밀도, 전해액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금일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가장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바로 전해액 제조사로 해서 2차 전지 소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LG 엔솔이나 셀 메이커의 3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에 74억에서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에 바로 전해액 부분에만 매출이 154억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해액, 다시 말해서 LFP 사용에 대한 이러한 증가는 전해액의 사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캠트로스 지금 현재 약 15%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고가가 이제 23%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보이시죠? 정고점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쭉 늘려보게 되면 지금 저항과 지지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지만, 제가 누구예요? 바로 테마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죠? 오히려 조정을 주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료가 어떻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FP 관련으로 해서 전해액의 사용이 대폭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연봉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년 전이었죠. 바로 21년도에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였다가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 급감을 했는데 어떻죠? 바로 캔들 절반 이상의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지난해에 하락에 대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다. 다시 말해서 추가 상승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연봉으로 봤을 때는 캔들 조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재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11,400원의 종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진입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아래가 나오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션 기법의 P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0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볼 텐데, 물론 이제 호가창도 같이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호가창 같은 경우에가 조금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좀 빽빽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금일 P0 아니면 이제 조금 5일선 지금 위에 있는 그 구간을 공략을 먼저 1차적으로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나노팀이에요. 예,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노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약 한 1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나노팀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기술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나노팀에서는 이제 방열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이제 열 관리 소재 매출이 무려 9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염 패드라고 하죠. 이제 전기차용 이제 전기차의 화재 예방으로 해서 방염 패드가 바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미 배터리 셀 공급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17%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약 한 20% 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어떻죠? 금일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가가요. 이제 종가가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전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꼬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기준에는 굳어 있는 캔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굳어 있는 캔들은 약 한 3만 900원, 3만 1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가 3만 1000원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눌림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은. 그래서 포션 기법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으로 해서 무려 지금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주도주 격인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P1하고 P2가 약간 좀 경계선에 있는 듯한 이제 모습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포션 기법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만 원 부근에서 호가창을 보고,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잡아가는 물량을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보자. 제가 분봉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제 분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분봉에서 저는 이제 1분봉도 보고 3분봉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15분봉도 봅니다. 주로 이제 15분봉을 분봉에서는 그래도 좀 큰 흐름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15분봉을 보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 제가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3만 원 부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만 원 아래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요걸로 HTS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좀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아래 꼬리가 지금 호가창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분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그래서 눌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는, 다시 말해서 그 호가창에 좀 막아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걸 1봉에서 그다음에 뭐 길게는 주봉, 월봉에서도 보지만,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아마 호가창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거다. 만약에 그런 호가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노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돼서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제가 정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이전에 우리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진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많은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냉매,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또 관련
특수 가스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기초 화합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전에 화이트 리스트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후성이 또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은 그런 이제 법인이기도 했었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정말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이제 강조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금일에서야 정말 많은 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면 정말 이런 좋은 종목들은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후성도요. 바로 차트 보고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이제 2월 중순 정도 됐고요.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총이 일단 높고요.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제 거래 대금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였죠? 제가 이제 쌍바닥 패턴, 그다음에 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일부러 21선을 이탈을 해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테마술사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거래량이 2,200만 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이 무거운 종목이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18%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하락세가 나왔다고. 지금 최근에 고가가 27,450원에서요. 이제 16,000원 부근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지금 어떻죠?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면서 순환매 격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오히려 후성을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도 되는 이제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후성에 좋게 보신다는 분들은 지금 가격권은 제가 이제 요 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3,000원 구간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다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당연히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5,000원 이하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 지금 호가창에 아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호가창에는 15,000원에 당연히 이제 보이지는 10호가창이 기본이니까 보이지는 않을 거고 지금은 이제 16,000원 부근에 이 4만주 물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달라지겠죠. 지금 아까 보셨죠. 16,000원에 대략적으로 10억 가까운 물량이 한 번에 있습니다. 그 물량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후성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후성도 제가 한번 눌려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가격대 호가창을 보고 이것도 한번 제가 진입을 해볼 텐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세 종목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살펴봐 주셨어요. 캠트로스 포션 기법 초입이다. 긍정적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포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오늘 31,000원 이상 종가 마치면 긍정적인 관점 유지 그리고 후성도 워낙에 좋은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현우 테마술사의 매매 스타일 그리고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요. 112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톡방이니까 여러 가지 시황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투자자분들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어떤 종목은 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빨리빨리 좀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혹시 마술사님께서는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되세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오래 보는 스타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수급주들, 수급주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테마술사로 왔기 때문에 저 역시 급등주 테마에 엮인 그러한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도 주식 경력이 15년,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미국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페어니언, 그러니까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다시 말해서 좀 그 국가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다 보면 어떻죠?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도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은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의 꽃은 뭐다? 바로 테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큰 전체의 비중을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비중은 가져가셔서 이러한 크게 수익을 가져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또 둘 다 봐야 되는 게 맞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테마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역시 테마술사라는 이 별명에 걸맞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급등 테마도 살펴볼게요. 자, 다음 테마도 보여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반도체. 그래, 오늘 또 반도체도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산업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2월부터 말씀드린 건 뭐였죠?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뭐 로봇도 있고 전기차 산업도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반도체를 제조 생산을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 목걸이를 뭘 하고 있어요? 로봇이나 지금 다른 쪽으로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속에서 바로 중소형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게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바로 하나마이크론 이제 후공정 업체죠.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바로 천억 원 규모의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공급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K칩스법에 대한 이러한 국회 본회의가 30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일단은 계속 보셔야 되고 설사 차후에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초입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일까지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차는 상승 파동이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얕습니다. 오히려 3차 파동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마이크론이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을 오기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눌리면 어떻죠?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격대 포션 기법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하나마이크론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거의 고가가 26%까지 기록을 하고 현재는 13%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요거를 음봉으로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시가 기준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음봉이지만 결론적으로 전일 기준으로는 어떻죠? 그래도 갭상승이 나온 12% 상승이 나온 양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일 거래량이 이미 11,000주 정도 거래량이 11,000주가 아니라 1,100만 주죠. 1,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승 거래량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 갭은 보통 이제 메꾼다라는 이러한 이론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갭을 메꾸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메꾸는 그 부분에서 이제 호가창과 이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만약에 내가 싱그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진입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에 내가 만약에 13,000원, 왜냐하면 13,000원과 14,000원 부근이 진입 가격대가 있었죠. 보통 이제 단타로 생각하시는 단기 수익으로 접근하시면 되지만 사실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P1 구간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리스크가. 그래서 저는 이제 P2로 굉장히 좀 권장을 하는데 P1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지금 구간은 그래도 일부 차익을 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눌리게 되면 저는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지와 저항을 간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로는 대략적으로 13,000원과 16,000원 부근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분봉상에 분명히 어떠한 저점을 만드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일 테니까 이거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이제 SFA 반도체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먼저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패키징 후공정 업체예요. 그래서 이미 반도체로 해서 이미 시총이 7천억입니다. 많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량한 그러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위치 어쩌나요? 일단 첫 번째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요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된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섹터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모아가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SFA 반도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좀 중장기로 내가 반도체 섹터를 이끌어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SFA 반도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일단 만나봤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SFA 반도체 같은 이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반도체 섹터 오늘 볼 종목이 많습니다. 또 이어서는 제주 반도체도 봐주신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제주 반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바로 제가 또 기법 강의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머뭇거렸는데요. 일단 제주 반도체 뭐 이미 지금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일 또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사실 반도체 업체로 해서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죠? 가볍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더 클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모바일에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 개발하는 이제 그러한 업체로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기법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봉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공략을 눌리게 되면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될 이제 그런 가격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법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